수업 2입니다. 4월 17일 저녁 7시 38분경에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발생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 근처에 이제 그 이토만이라든지 나제 그리고 그 류쿠아일랜드 도카라 600번 이상 지진 나고 있죠. 이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 또 요나쿠니도 있죠, 요나쿠니. 그 다음에 대만의 이란, 파리엔, 홍춘. 그래서 지금 지진의 4월 7일 이후로 지진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위험한 류쿠 해구에 4월 17일 날 기시노부오 일본 국방부 장관이 요나쿠니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쿠니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방문하셨다는 것은 특히나 그 4월 17일이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그날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기시노부 국방부 장관이 요나쿠니를 방문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록 일본의 영토지만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더 대만하고 가까운 곳이 직선 거리로 110km뿐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오늘 지금 몇 시에 지금 기시노부 국방부 장관이 복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지진이 날수 있는 위험지대란 말입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지진이 날수 있고요. 지금 이토만이라든지 나제, 뉴쿠아일랜드, 도카라 어느 지역에서든 지금 대지진이 날수 있는 위험한 곳을 기시노부오 국방부 장관이 간 겁니다.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라도 요나쿠니를 강타했을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 계시는 그 섬에 쓰나미가 났다고 해서 이 브레이킹 뉴스를 해가지고 헤드라인 뜰 겁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국방 전략을 신의 한 수를 두셔야지 이렇게 낮은 수를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대만에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고, 바로 대만하고 붙어 있는, 그러니까 대만의 저기, 어디죠? 이란 지역에, 대만의 이란입니다. 중동 이란에. 거기에 지진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큰 지진이 좀 났다면, 한6 정도라도 났다면, 쓰나미가 요나쿠니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시노부 국방장관이 가 계시는 이 요나쿠니 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진짜 전 세계에 헤드라인 뉴스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뭐 당황하고 있는 무슨 모습이라든지 뭐. 당연히 당황하겠죠. 갑자기 쓰나미가 쳤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근방에서. 그런 사진이라도 하나 찍혀봐요. 그럼 전 세계에서 다 대만에 근접한 요나쿠니를 왜 갔느냐? 스가 총리가 와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죄송합니다. 그날 왜 하필 갔느냐 요나쿠니를? 막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기시노부 국방부 장관이 친대만파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 류쿠 해구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요나쿠니를 더군다나 지진의 시작점인 요나쿠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요나쿠니를 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달 전에 미국과의 국방부 장관 회담할 때 고맙다고
그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와줘서 고맙다. 우리 거기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지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 왜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월 16일 날, 지난달 한달 전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의 그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군이 펼친 구조활동, 도모다찌 작전, 정말 감사합니다. 도모다찌가 일본어로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작전. 그만큼 지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왜 최근에 이러한, 글쎄요. 일본인들은 누구든지 지진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일본은. 언제 큰 대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노에, 제가 아까 방송했지만, 11차 지진 났죠. 11차 지진. 그 다음에 나가노와 이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교토대학교와 筑波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동일본 대지진과 나가노 북부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들은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지금 나가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와카야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난카이 트러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비록 일본 기상청에서 문제 없던데, 일본 기상청에서 큐슈가 문제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큐슈 가고시마 남쪽의 도카라에서 600번 이상의 지진이 났고, 그 스와노 세지마 근처에 폭발, 화산 폭발하고, 그다음에 또 가고시 저기 어디죠? 저기 타쿠라지마 폭발했고, 후쿠시마 지금 연속해서 지금 3일 연속하다가 오늘 또 지진 났죠, 후쿠시마. 지금 쿠사스시라는 화산 얼마 전에 지난번에 폭발했는데 이번에 또 폭발할 수 있어요. 지금 아사마, 온타케, 야케다케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가노에다. 지금 후지산도 지금 폭발한다는 얘기들이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 지진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후지산 폭발할 수 있다. 후지가와 하고 난청이 위험하다. 후지카와 하구 단층, 후지카와 하구 단층, 여기가 위험하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부터 여기 후지카와 하구 단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좀 공식적으로 여기 나온 거라 이거죠. 하여튼 위험합니다, 현재 후지카와 단층이. 아까 후지산이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지진 다발 지역인 요나쿠니를 간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민감한 시기에 하필 4월 17일 바로 그날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 바로 그날, 그리고 하필 대만에 대해서 얘기한 바로 그날, 굳이 대만 바로 붙어 있는 데를 뭐 하러 가요? 거기서 지진 나면 어떡하려고.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행동 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감사드립니다.